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강 자료 9페이지 보시면은 20번에 중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수는 꼭 두 개가 거기 이제 출제되는 것처럼 내용하고 이제 계산 문제 하나 정도. 자, 요즘 이제 두 개 모두 다 내용이 나왔지만요. 아마 올해는 계산 문제 하나, 몇 년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용 하나.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가 다름은 어디냐. 꼭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꼭 중요한 문장이 꼭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 아마 올해는 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또 내볼 것 같도 같으니까 아예 스스로 요율을 안 줍니다. 지문으로도 나왔습니다. 매매 규환은 0.5. 자, 임대차 등 이런 것들은 0.4였다. 85가 돼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집처럼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이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곱하기 2에 썼던 게 쌍방한테 매도 매수인한테 똑같이 받으니까 꼭 중개 보수는 그러면 곱하기 2까지 하셔야 됩니다. 신경 안 쓰면은 계산 다 해놓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 보인다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거래가 성립됐을 때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같은 거 성립하면은 노력의 대가를 이제 중개보수 똑같이 중개보수를 쌍방한테 80 나오면 160 곱하기 2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받습니다. 딱 2억이면 80만원 쌍방한테 양타치면은 16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에서, 자, 실비는 집문 정도 뭐 중요하진 않는데 실무에서 거의 안 받을 건데, 자, 먼저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냐고 대장 떼야 되니까 등기사항 주면서 떼야 되니까. 그리고 계약금 등을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라고 해서 이제 일방한테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확인, 자, 공부 등을 확인했을 때 대장, 토지 용계 확인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청구가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취득일까요? 이전일까요? 여기입니다. 당연히 이전. 그죠? 매도인한테 확인했으니까 매도인한테 받으세요. 매도인 집을 확인했으니까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치 보실까요? 거기 뭐 기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예치, 계약금 등을 맡겨놓고, 자,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게입니다. 그러면 누구 쪽에다 청구한다고요? 취득 쪽. 자, 예치는 취득입니다. 취이득,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미국의 제도. 자, 여기는 이제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쌍방 그러면 안 되고 그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문제 한번 1번 보실까요? 권리관계 확인은 취득 의뢰인, 벌써 이상할 거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는 이전 의뢰인에게 실비를 받는다. 엉뚱한 수리만 해놨죠. 여기는, 자, 권리관계 확인, 사실관계 확인은 누구한테요? 이전 그래야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엉뚱한 수리 할 겁니다. 근데 계약금 등의 예치는 이전 쪽이 아니라 취득 쪽입니다. 자, 이런 쪽은 꼭 엉뚱한 수리 해놨네. 라고 꼭 틀린 문장을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시공구가 여기가 이상할 겁니다. 그래도 여기 중개대상물 또 거기도 만나. 그입니다. 물건 따라다니면 골치 아플 건데, 저 시공구는 229개나 됩니다. 자,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물건 안 따라갑니다. 사무소하고 물건 다름은 어디냐, 그입니다. 사무소 오게입니다. 저기 대전에 물건이 있어도 세종시 이래야 됩니다. 서울에 있어도 물건이, 그래도 그냥 세종시의 조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따로 곱봐. 그러니까 출제 일순위가 요겁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시공구. 시공구면 더 많아져, 쪽입니다. 우리 여기도 군 많을 건데 엉뚱한 소리입니다. 뭐 시도 그래야 된다. 널찍널찍하게입니다. 서울도 25개 구가 있어도 그냥 서울시, 종로구, 은평구 다 소용없다게입니다. 구로 안 가게입니다. 여기는 아예 엉뚱한 문장만 써놨습니다. 주택사무소가 아니라 여기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라고 해야 되고 시도의 조례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주택이니까 그렇지 상가 아니면 땅 이런 것들은 그냥 0.9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사무소 안 따라갑니다. 거기 물건도 안 따라갑니다. 그냥 0.9라고 따로 있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율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자, 먼저, 자, 주택은, 자, 매매하고 교환 소유권 넘어가는 두 개,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여기 모두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등
다릅니다. 자, 먼저 최대가 얼마라고요? 0.9% 내에서.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령에서 자, 범위만 정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조례로 가라. 고설입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 등은 좀 못 사니까 좀 낮춰라. 그입니다. 임대차에다가 0.9 받아봐. 교도소 보낼 거야. 1학년 일반계입니다. 0.8 내에서.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시도의 조례인데 앞에를 보실까요? 아까 금방 보셨던 주택일까요? 중개 사무소일까요?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중개 사무소. 주택 그러면 쓰러져. 그입니다. 벽에다가 한 18개 붙여놨냐. 그입니다. 액자 아주 질비하게 걸려있을 겁니다. 찾다가 못 찾아갖고 교도소 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안 따라가. 물건 안 따라가. 사무소. 얼마나 간단하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택 외 보실까요? 여기 이제 임대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차까지도 주택 외에는 토지나 상가나 주거용 오피스 아닌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자, 가로를 보실까요? 시도의 조례 그러면 안 되죠. 그입니다. 조례는 뭐 5천만 원 미만에 0.5, 25만 원, 뭐 0.6 하면서 이제 25나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안 봐. 그입니다. 그럼 앞쪽을 보실까요? 0.9%에서 뭐라고요? 협의 이익입니다. 협의. 그리고 얼마 받고 싶냐? 그 가루처럼 받을 범위를 게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지 말고요. 중개 사무실에다가 주택 외에는 0.9여라고 아예 그냥 써놔야 됩니다. 아무 소리 못하게. 그입니다. 우리도 월세 내야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복수 용도 보실까요? 계산해봐라. 이럴 때도 또 자주 나옵니다. 뭐 3분의 1이 주택이었었다 해놓고 이제 거기서 0.9가 나왔는데 또 아래다가 뭐 2억 해놓고 이제 뭐 0.4 이런 식으로 그거 곱해보게 하려고 아주 헷갈리는 문제 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택 부분이 초과 그래도 안 되고요. 50%도 들어가게 됩니다. 50평, 50평 연어도 위에 들어갑니다. 자, 2분의 이상이 뭐였을 때? 주택이었을 때 한쪽으로 뭡니다. 양도소득세처럼 그입니다. 두 번 계산하기 없기 그입니다. 복잡한 거 정말 딱지석입니다. 그러면 주택인데 가로 보실까요? 이제 금방 보셨던 저 위에 박스네. 0.9나 0.8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럼 얼마 못 받아 그입니다. 조례로 받아라. 그리고 이제 2분의 미만 보실까요? 그럼 상가 사무실이 60평, 주택은 40평, 주택이 적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택 외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쪽 이상하죠. 시도 조례가 아니라 뒤쪽 뭐요? 0.9 내에서 협의. 여기 이제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2분 미만이면 0.9 내에서 협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보시가 이제 문장으로도 시험 문제 나왔다. 이제 뭐 0.9나 0.6이나 뭐 0.4나 다 헷갈립니다. 자,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박스 제일 오른쪽을 먼저 보실까요? 면적을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면적 저런 숫자도 속일 겁니다. 자, 먼저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국민주택 규모 뭐라고요? 85.5. 60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소형 적은 이제 뭐 1인 가구가 많으니까 50% 넘어가고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인기는 좋지만은 85제곱미터라는 겁니다. 이하에. 그리고 2번 보실까요? 이제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엌, 화장실, 욕실. 이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등 완전히 주거로 쓸 수 있는 거. 부엌이 없네, 욕실이 없네. 그러면 여기 아니요. 그냥 0.9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충족되면 이제 그 옆으로 가보실까요? 왼쪽 보실까요? 매매 교환은 얼마라고요? 요율 안 준다고요? 0.5. 0.5가 맞습니다. 여기다 0.6 그래도 초과 보수로 어디가? 학교가 하겠습니다. 교도소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등 보실까요? 임대차 등은 얼마일까요? 0.4가 맞습니다. 0.8 말고 5개입니다. 초과 보수로 교도소 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에다가 0.5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0.4다. 매매교환이 0.5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부터 한 문제 한번 보실까요? 교환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3억, 4억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평균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교환은 각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3억 4억 이러니까 따로따로 두 번은 없다고요.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충과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하기입니다. 그렇죠? 적은도 아니고 큰, 그렇죠? 큰 또는 높은 그래야 됩니다. 큰 금액 또는 높은 금액을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3억 5억 그러면 5억으로 5억입니다. 쌍방한테 똑같이 받아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시니까 동일 세 번이 나온지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물건이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집 팔고 그 집에서 다시 눌러 앉아야 됩니다. 점유계정 민법에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주택임대차에서도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아주 여러 가지로 속색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 당사자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매도인도 갑을, 매수, 여기도 이제 임대차도 또 그 갑을 여기입니다. 달라지면 안 돼. 게입니다. 동일한 당사자에, 이제 여기가 이제 동일한 게입니다. 매매와 전세를, 중개를 하면은 뭔 자선 사업하냐고, 월세도 못 내고, 전세만에 또 적은 거, 전세가 엄청 적은데, 전세만에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각각 그래도 안 되지만, 그죠? 뭐? 매매 그래야 됩니다. 매매만 그래야 됩니다. 매매만. 매매만의 보수라고 해야지, 뭔 전세만 그래입니다. 매매와 전세 그래도 X입니다. 두 개 계약서 다 써주고, 두 가지 다 설명해도 하나만 받아라. 오죽하면 그 집 팔고 그 집에서 월세 전세 살겠냐고입니다. 아주 비참할 거다. 그죠? 그거 다 받으면 뛰어내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번 보실까요? 면적은 맞는 것 같은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근데 매매기간은 0.6이라고 했고요. 이게 맞나? 임대차 등은 0.5%를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청구한다. 옹탄 수리를 놨죠. 매매기간 얼마라고요? 0.55개입니다. 여기 아예 계산할 때 요일 안 줄 건데 좀 이따 이제 계산해 볼 겁니다.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0.4개입니다. 저렇게 받으면 교도소가 하기입니다. 제가 몰라갖고요. 그래도 교도소 갔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합격했냐 아주 구박 엄청 당합니다. 게입니다. 아주 망신시켜 놓을 겁니다. 방청객도 있을 건데 좀 아주 소름도 드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반드시 하나가 나올 거니까요. 잘 보실까요? 자, 먼저 1번. 자, 1번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처럼 2번처럼 면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85제곱미터 70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 똑같이 해놓고 이제 90으로 나올 수도 있고 5개입니다. 자, 무조건 그냥 0.4 확 곱하면 큰일 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매매네요. 또 매매니까 이제 여기 0.5인가 6인가 4인가 그리고 0.9인가 0.8인가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자, 부엌동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대요. 여기입니다. 설치되어 있대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매매가 아직 매매는 안 해봤습니다. 매매가 6억으로 성립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개보수는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주택요율 그려놓고 0.4 그거 보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틀려라 그러면서 0.4를 줄 겁니다. 여기는 부엌 등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돼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실도 쓰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도 쓰고 옵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냥 오피스텔은 0.9인데 근데 주택처럼 섞어 있으니까 여기는 요율을 아까 0. 얼마라고 했었더라. 매매가가 6억일 때 얼마라고요? 0.5 그죠? 0.5입니다. 자, 0.5입니다. 그럼 굳이 계산 안 해도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6억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 0.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85제곱미터. 면적이 맞아야 됩니다. 85면 얼마라고요? 6억에다가 0.55개입니다. 0.5%. 거기 조금 공백 넓으니까 잘 써놓을까요? 6억에다가 0.5%. 그러면 3개 떨어지겠다. 60만원 나오겠다. 이거 전자계산기 둘길 시간 없다는 겁니다. 잽싸게 풀고 저기 공법 풀러 가야 됩니다. 공법 시간 많이 뺐으니까 이게입니다. 그러면 60 나왔고요. 5, 6, 5, 30 얼마라고요? 300. 근데 300인데 아직은 답이 아닙니다. 그냥 중개보수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300에다 얼마를 곱한대요? 2, 이게입니다. 아주 정신 버쩍 나실 겁니다. 여기다도 매도인에게만 그러면 이제 곱하기 2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중개보수는 그랬으니까 여기는 아주 지뢰밭입니다. 함정 다 깔아놨습니다. 큰일 납니다. 곱하기 2까지 하니까 얼마가 정답이래요? 정답은 600입니다. 먼저 꼭 네 단만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600만 원 개입니다. 300만 원까지 잘 계산해 놓고 4번에 답 보인다고 콕 하면 이제 5번에 600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놈이 답이요. 600만 원. 근데 거기 이제 90제곱미터 이제 아예 숫자 똑같습니다. 6억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면적이 90이래요. 아까 박스 봤잖아요. 85 이하니까 85까지가 0.5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일 얼마래요? 0.9, 그죠? 0.9.
0.9. 임대차가 0.8이니까 또 0.8도 안 맞습니다. 요율 안 준다고요. 그리고 저기 주택료율 0.4 곱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요. 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아파트는 연립은 그러면 저기 가루처럼 그 요율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요. 함정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0.9. 그러면 6억에다가 0.9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0만 원 할게다 540, 그죠? 근데 거기다가 또 답은 아닙니다. 곱하기 또 얼마다? 22입니다. 그럼 얼마래요? 1080. 1080입니다. 실무가도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1000만 원 들어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 참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으라고 공부해야지, 이게입니다. 그죠? 이제 정말 정신 번쩍 나실 거니까요. 이제 지금 한 대로 정말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벌써 이제 괜히 또 놀러 다니면 안 되고요, 여기입니다. 괜히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 막 90 나온다고, 자, 아예 그냥 뭐 짝꿍들 약 올리고 그냥 놀고 있으면 이제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으니까 여기는 계속 책을 봐줘야 됩니다. 또 이제 흐름 끊기면 안 되니까 계속 봐주던 거 계속 봐야 됩니다. 결론은 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봐줘야 시험장 가서도 금방금방 생각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80만 원 곱하기 2까지 해라. 뭐 매도인에게만 그러면 한 번에 멈추세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2번을 보시니까 이제 보증금 500이라고 씁니다. 500. 여기다 이제 70을 곱할 건가 100을 곱할 건가 시험장에서는 바로 가야지 뭐 100을 했다가 70으로 하고 자 세울 없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보증금 500이고요. 이제 보면 금방 나옵니다. 곱하기 저거 100 하면은 3000 나올 건데 동그라미 두 개 더 치면은 되니까 합니다. 3500밖에 안 되네.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이 아니니까 100을 곱해서 그대로 가시면은 그대로 교도소 갑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 얼마나 낮춰라? 70으로 환산계수를 좀 낮추라는 겁니다. 못 사니까 그입니다. 100을 곱해서 다 받을래? 교도소 가고 싶니? 그럴 겁니다. 이춘재 만나려고 그입니다. 자, 곱하기 여기 이제 70을 하시면 될 거니까요. 그러면 37에 21. 그러면 2100.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암산 정도 돼야 됩니다. 뭐 중개보수를 맨날 계산기 이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2600 나왔네. 3500 말고 그입니다. 그대로 가도 답은 보일 건데 그건 정답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에 24를 곱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잠시 차임에다가 24번 받는다고 30에다가 24를 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 그래. 100 아니면 70이다. 그입니다. 2년은 함정이고 그입니다. 그럼 이제 2600 100만 원 나왔네요. 그래놓고 이제 중개 보수는 자 그러면서 이제 5천만 원 이만의 요율 0.5를 줍니다. 그리고 한번 곱했을 때지 곱하기 2까지 해놓고 20만 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곱해서 한 4천 넘어가면은 벌써 2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 받아라 고소리입니다. 한도 있어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2600 남았을 거고요. 거기다 이제 얼마를 곱해라 26을 곱해라. 여기서 이제 그러면 26,000원 정도 나왔을 거고요. 세 개 떼버리니까. 그리고 곱하기 5를 하면 얼마래요? 5, 6, 30이니까 그죠? 13만 원 나왔네요. 금방 나옵니다. 13만 원. 근데 여기도 이제 중개 보수는 그랬습니다. 중개 보수는 임차인에게만 그런 적 없습니다. 중개 보수는 그랬으니까 얼마를 또 곱한대요? 곱하기 2. 꼭 가면은 이제 13만원 말고 옆에 보면 26만원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나와서 337 박수 치지 말고 계십니다. 곱하기 2하니까 얼마? 26만원. 그러니까 첫 번째 저기 끝에다가는 26만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근데 비교를 보실까요? 근데 업무장 똑같은데. 자, 그리고 자, 금액도 이제 70 곱하는 것하고는 똑같습니다. 2600 나왔다. 근데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85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 비교에 있는 거긴 또 얼마일까요? 여기다가는 요율 얼마라고? 85니까 0.4 그죠? 0.4입니다. 세 분은 계속 틀리고 한 분만 맞고 그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26,000원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곱하기 그죠? 출전 주니까 얼마나 재밌 거냐고입니다. 곱하기 얼마? 0.4%입니다. 그러면 26,000원 나왔겠다. 4만 곱하면 되겠다입니다. 그러면 6424니까 2 올라갔을 거고 8이니까 10만 4,000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전자 계산 이제 그때는 얼른 써야 되니까 10만 4,000원. 근데 여기도 이제 그냥 중개 보수는 그랬으면 또 곱하기 얼마라는데요? 곱하기 2,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세입자고 주인한테 받을 거니까 그럼 20만 8천 원. 자, 20만 8천 원이 정답.
곱하기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우리 중개보수는 계산까지 다 해놓고 곱하기는 왜 안 한데 왜 곱하기 100으로 그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함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무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나중에 고소고발장 딱 접수되면은 절대로 나중에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친고죄도 아니고 반사 불벌죄도 아니니까 바로 비밀 준수나 싹싹필면 봐주지, 봐줄 수 있지.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딱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운영위원회 4번. 뭐 저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몇 명이더라? 누가 위원이더라?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누구더라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연임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들도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협회 우리 단체니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까지 게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 창립총회 동의 이미 저 세 군데를 가로 시험 문제에 경련 디귿해갖고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다고요.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정관은 내용 묻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할 때 뭐 여러 이런 거 지키자입니다. 뭐 돈 나오면 얼마 나누자 이런 것들이 정관에 있을 겁니다. 정관 작성 할 때는 몇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게임입니다. 몇 명? 300. 저기 거리정보 사업자 500도 생각날 건데 300이에요. 게임입니다. 300명 이상 이 이제 정관을 작성해서 거기다 이제 이름 쓰고 도장 꽝 해서 첫 단계를 거쳐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근데 그 정관을 국장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공제 규정하고 다릅니다. 아주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모여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야 됩니다. 모여서 게임입니다. 근데 더블로 모여 게임입니다. 첫 번째 자 먼저 몇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과반수인데 600입니다. 300이 더블게입니다. 또 그림보 사업자 500 생각나면 절대 안 되고 게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여기다 광역시 들어가면 700이 된다고 했으니까 서울에서만 얼마라고요? 그죠? 100. 서울만 특별하니까 서울만 100이다. 서울 이제 사람 많으니까 물론 경기도를 이제 많이 옮겨가면서 천만도 깨지긴 했지만 게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천만 넘어 경기도는 너무 넓어 게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도는 얼마래요? 그죠? 여기 20. 거짓말사업자 30도 생각나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숫자가 가장 많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600.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100.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20.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봐줘야 되고 저거 이제 안 봐도 되겠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껴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여기다 뭐 여기서 이제 등록이네 허가네 아니면 또 신고네 이런 큰일 납니다. 여기 뭐라고요? 인가. 국가 규제 중에서 제일 세다는 게 인가입니다. 인가 안 받은 게 모든 게 다 무효가 됩니다. 아무 주장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음식점도 돈은 받아. 음식값은 받아. 제재는 받을지 몰라도 이건 그것도 못 받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맨날 장관 바꾸는 얘기입니다. 뭐 시도지사의 등록관청의 지부 지휘인이 이럴 겁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 세종시 와야 되겠네.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보실까요? 뭐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15회 때 냈대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고요? 등기. 협회는 법인이니까 반드시 뭘 하라고요? 등기. 자연히 법인 알면서 게임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나면 안 죽고 태어나면은 바로 권리물을 얻는데 출생신고 안 해도 얻긴 얻는데 하다 법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사람 되고 싶으면 등기에 등기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도 내야 되겠네. 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요건을 다 갖춰갖고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보실까요? 자, 옛날에는 서울에다가 주된 사무소 돌아 그랬었습니다. 딱 한 번 시험 문제 바로 개정되자마자 내놓고 지금 최근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꽤나 좀 되긴 했지만 게임입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실까요? 주된 사무소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둔다 안 둔다? 주된 사무소는 그죠?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게임입니다. 세종시에 둬도 된다 하겠습니다. 그 복잡한 땅에다가 뭐하러 두냐라고 여기는 X. 하여튼 법률문장이 안 나오지만 없으니까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또 안 가르쳐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서울에 둘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문제로 와보실까요? 자, 문제. 자, 인가 아래 이제 등기 아래 협회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근데 정관을 건너왔습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이건 깜빡하면 놓칩니다. 창립총회 모여라 여기입니다. 몇 배로 모여라. 근데 회원 300명 이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하기입니다. 회원 몇 명이라고요?
6배예요, 여기입니다. 300이 맞으려면 저 앞으로 가야지, 정관 앞에 가야지, 왜 또 창립총에서 300이래 엉뚱한 소리를 났습니다. 600 그래야 됩니다. 한번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서울만 100이니까 또 창립총에서 100 그러면 안 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부지회, 우리가 이제 협회에서 거의 실무교육 받으니까 여기도 이제 협회를 찾아라, 지부지회를 찾아라. 그것도 못 찾으면 어떡할 거, 여기입니다. 등록신청도 못할 건데, 소속 근무도 못할 건데, 아, 먼저, 자, 시, 도, 에는 뭐를 들 수 있다고? 지분가요? 지분가요? 지부계입니다. 지부, 부도났다네. 라고,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구, 우리는 시공구가 편할 겁니다. 시공구, 에는 뭐를 든다고? 지회입니다. 요거 설치해 놓고 나서 관심도 없습니다. 뭐 등기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신고만 해주면 돼. 제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처럼 이렇게 설치를 다 해 놓고 나서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할 때는 여기 시도,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시공구에다가 하더니 지도감독은 죄다 누구한테요?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가끔씩은 내봤었습니다. 누구요? 국장. 걔 또 지부는 시도지사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신고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사람이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기 주된 사무소까지. 여기는 국장님만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회 아래 문제 보실까요? 지회에는 시도에다가 신고하며 여기입니다. 지회가 그런가? 그리고 지부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입니다. 자, 시도에, 지회는 시도가 아니라 어디요? 시공구. 그 다음 지부는 어디요? 시도에. 여기입니다. 자, 문장 대강 보시면은 또 맞았다 이럴 거 아닙니다. 어쨌든 답이 없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먼저 예상하면서 저거 저렇게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금방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사업, 하다 뭐 공제사업하고 운영위원회 요놈들이 이제 더 중요해. 자, 먼저 공제사업 보실까요? 이제 공제사업의 공제규정은 뭔지, 우리 보고 뭐 돈 내라는 소리가 공제규정입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없고요. 다른 장관 들어가면 안 되고 시도에서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책임준비금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준비금, 나중에 우리 개업들이 사고를 쳤을 때 협회에서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럼 준비하고 있으라고. 근데 그 적립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내봤다고요. 네, 총수입액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공제료. 협회가 사업이 아주 많아서 돈 엄청나게 벌어요. 오늘도 실무교육하고 있을 겁니다. 4일 동안 빡세게 13만 원 받고 게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자, 처음에 이제 여기 뭐 교육 받을 때는 접수가 아주 빠를 거니까요. 낚여간 것 같다. 그럼 미리 접수를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달 후 정도에, 아니 어디 서울로 가서 교육 받고 와야 될 겁니다. 서울은 아마 더 바글바글 할 겁니다. 아니 어디 막 지방 갈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니까 먼저 접수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아주 어이없을 겁니다. 아니 그 고정률 좀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잘 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느긋느긋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은 한 두 달을 그냥 쳐갖고 여기 없어요. 그러면 세종시를 막 떠나갖고 저기 그냥 헤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꼬박꼬박 단 1분이라도 늦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에 받아야 되고 시간 채워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 그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수입액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협회에는 공제료 우리한테 받은 그냥 19만 8천 원 정도 받을 건데 1년에. 자, 그 돈에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그죠? 10%. 근데 이상, 이하가 아니라 이상. 많이 남겨놔라, 많이 좀 쌓아놔라 라고 해서 10. 오히려 이제 그 퍼센트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총수입액을 한번 내봤으니까 100분의 50 말고 이게 무슨 포상금이요? 그럴 겁니다. 100분의 10 이상을. 그렇게 많이는 아니니까 부담은 안 되잖아, 그 소리입니다. 이제 아래 볼까요? 그 책임 준비금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안 되니까 독립받아, 그럴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면 누구의 승인?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저 금융감독원 한번 나오긴 나올 건데, 아무데나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아래 보시니까 이제 개선명령, 시정명령. 자, 우리 개선명령은 이제 시험 문제가 두 번씩이나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장부가 변경이라든지, 뭐, 예탁기관의 뭐, 변경, 요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박스에 들어간 것도 다 맞았었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해봐라, 개선명령. 자, 시정명령도 누구라고요? 국장. 여기도 금융감독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내용은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개선명령. 그리고 협회 임원들 좀 내보내라고,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릴 건데 거기에 따르라. 안 따르면 500만원이냐 과태료 얻어맞아요. 별표도 400씩 나란히 얻어맞습니다. 협회 말 들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공제사업의 이제 검사가 중요합니다. 공제사업은 돈. 돈은 누가 검사 조사 안 돼요. 그리고 가로보실까요? 국장 말고 여기입니다. 쟤는 그냥 건설 토목이고 교통이지 돈은 몰라요. 여기입니다. 누구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 방송에서 금감원 그러면 오히려 저거 줄여갖고 쓰는데 그게 더 친하게 들리는데 원래는 금융감독원 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장애. 그리고 정말 장관은 요청입니다. 네가 한번 해봐봐 라고 요청하는 사람이지 국장이 하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공제사업을 뭐 할 수 있다? 검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볼까요? 운영, 협회가 이제 공제사업 운영하고 나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시해라. 그겁니다. 공제계약자한테. 그래서 협회에다가 이제 공제로 내는 사람들한테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우리도 이제 매년 이렇게 정산 같은 거 보통 하잖아요. 어떤 모임도 계시잖아요. 먼저 아래 볼까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일 회계연도 종료 후 다 끝나고 계입니다. 2019년 같으면 19년 12월 31일까지 계입니다. 1월 1일부터 종료 후 그리고 몇 개월 이내에 개시 공시를 할까요? 3개월 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개월이었다가 짧다고 하니까 법을 바꿔서 3개월로 바꿨습니다. 2개월 아니다. 2월은 또 28일밖에 없어갖고 너무 짧아. 이것도 500만원이야 과태료도 맞을 건데 3월 31일까지 있으니까 한번 널널하게 봐줬으니까 간단히 실적 공시 안 해봐. 500만원이야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3월이니까 별표 300이더라. 뭐 그거까지 뭐 별표는 안 내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1번 보실까요? 책임 준비금은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0 이하를 이하도 이상하죠. 총도 이상하죠. 아까 뭐라고요? 총수입액 말고 공제료 수입액. 아마 좋은 문제는 또다시 내기도 합니다. 그 출전료 또 들어가니까 그입니다. 지가 냈던 문제 지 문제 또 냅니다. 그리고 100분의 15 이하가 아니라 이상을 요 뒤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하 말고 이상을 이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두 군데 틀렸다 보셔야 됩니다. 2번 저것도 2개월 이상하죠. 운영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공시를 해야 된다. 2월 말고 3월 그래야 된다. 3월 맨날 숫자 틀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운영위원회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여기 지문이 많이 들어가기입니다. 공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말고 기입니다. 거기는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는 정책심의위원회 여기는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위원회. 자 먼저 업무 내용 보실까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요. 돈은 이제 아예 관리 안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근데 협회에다가 국토교통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책심의위원회고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래요? 둔다. 두어야 한다. 반드시 둔다라는 두어야 한다는 필수기관이지 둘 수 있다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협회 있다고요. 둔다. 그 둔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숫자도 달라. 또 7명에서 11명 이러면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 여기서 얼마라고요? 19명, 19명입니다. 19명.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20명 이러지 말고 15명 이러지 말고 19명. 하여튼 19 순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가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들인데 국장이 지명한 사람도 그다음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 자 그럼 협회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다 말아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 얼마 미만으로 아직 안 내봤는데 3분의 1 미만 그러면 전체가 15명이다. 그럼 거기다 3분의 1 하면 5명 나오죠. 5명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4명까지만 협회 회장하고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을 위원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보고 공인중개사 숫자 맞춰라 법인 이런 거는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냥 법률도 금융도 되고 뭐 금융기관은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된다. 보험. 자, 그런 쪽이 다 공제와 관련돼서 잘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그리고 저기 정책심의원에 두 사람 나란히 나왔는데 공인중개사는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 정책심의원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정말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와.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위원 안 된다. 액수입니다. 된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임원들 다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는 5년 이상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5년 맨날 숫자 봐볼까요? 여기다가 3년 그래도 안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분, 이런 분들이 가능해. 우리가 잘 신경 안 쓰는 것도 가끔씩은 문장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되던데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원장 보실까요? 근데 위원장은 호선인데 옆집에처럼 가루처럼 차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한다? 아니다. 그냥 위원들 중에서 네가 해봐라 호선 게임이다. 꼭 옆집 아저씨 이름 같은 호선 게임이다. 그 다음에 임기는 얼마라고요? 2년. 그리고 이제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냈었는데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얘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게임이다. 그럼 어쩌라고요? 몇 번이냐고. 한 번에 하나여 연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한 사람당 4년임은 딱 죽을 사자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해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꾸 해먹으면 비리가 생겨.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사 서기 보실까요? 저기 정책 심의원은 부위원장이 없었다. 서기가 없었다. 여긴 부위원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뒤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나 서기를 여기도 만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저 앞쪽에 정책심의원에서도 둔다. 간사는 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볼까요? 근데 간사는 서기는 호선을 할까요? 위원장이 임명을 할까요? 누가 임명할까요? 위원장입니다. 뒤에 거. 뒤에 거 뭐 그런 건 아직 안 내봤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 보실까요? 이제 10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을 해서 운영위원회인데 7명 이상 11명 이내 의석 보던 숫자가 나오긴 나왔네. 위내위원으로 구성된다. 맨날 섞어놓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렇다고요? 아닌데 정책심의위원회 19명이라고 했잖아요. 19명 위원장 비원장 포함해서 19명 이내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한다? 그렇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입니다. 저기 정책심의원에서 그것도 위원장도 아니고 거기 차관이었었고 위원들 그때나 장관이 나오지 여기 장관 자체가 안 나와입니다. 자 위원장은 호선 그래야 됩니다. 자 위원들 중에서 서로 네가 해봐봐라고 해서 서로 상호 선임하는 게 바로 호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뒤에서 이제 행정처분 뭐 여기 뭐 반드시 등록증 요즘은 자격주소 자격정지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격정지 아닌 거 찾아봐. 최근에 문제 좀 괜찮았습니다. 박스에 딱 네 개 주고 자격정지 한 두 개. 자격주소 한 두 개 해서 찾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어디요? 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 문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먼저 자격주소 보실까요? 정말 자격취소 그러면 정말 소름 돋는다. 네 개 아주 네 개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이 정도로 자격주소 무조건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그냥 먼산 보고 있다가 할 말 다 해서 집에 가. 취소됐으니까 자격증이나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나 먼저 네 개 보실까요? 부정양도는 이렇게 앞글자 좀 굵게 써놨는데 부정양도는 4번이 먼저네 징역으로 정지시키네 라고 앞글자를 딱 쌓아놓으시면 여기는 어느 정도 딱 정리할 겁니다. 컨닝으로 합격했는데 봐주겠냐고. 이건 교도소는 없다. 공무집행 방해로 교도소는 따로 보낼 건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제재는 없고 컨닝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제 나중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는 된다고 엉뚱하게 다른 쪽에서는 시험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시험장은 못 갈 건데 사무소는 갈 수 있어. 근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격사유에 컨닝으로 합격했다. 그런 거는 결격사유 안 들어옵니다. 자, 커피는 한 5년 동안 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장 5년 오지 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양도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무를 하게 했을 때. 요것도 이제 뭐다? 취소. 1학년 일반계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양도 대여를 했을 때 신고한 포상금도 나오고 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하고 있냐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무를 했을 때 정지 먹으면 최대가 6개월이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기도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은 자격 취소 여기입니다. 아주 대형 축하 선물 알려줄 거니까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네 번째 벌금은 그리고 집행유예는 어쩌라고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 뭐라고요? 선고. 자, 선고니까 살건 안 살건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징역형의 선고만 있으면 취소가 된다고 했지 살았냐 안 살았냐 그런 거는 아예 문제 없다는 겁니다. 선고로 바로 취소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취소 맞습니다. 그럼 징역형 선고 그 아래다가 이제 집행유예도 취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생각해 볼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는 선고만 있으면 취소니까 집행유예도 집행유예 이미 선고가 있는 거니까 취소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걸리면은 선고는 당할 겁니다. 교도소 안 보낼 수는 있어도 그러면 자격 취소돼 이 직영 시험을 3년에 또다시 봐야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근무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별표는 한 두 번 정도는 시험 문제 내봤었습니다. 자, 박스에다 다섯 개 먼저 딱 해놓고 기억이 맞아 디귿이 맞아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격정지 3개월 아닌가 뭐니 해갖고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놈 별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안 나온 적이 또 있었으니까 올해는 또 나올 것 같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교부했다. 그리고 자격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7개입니다. 또 여기도 7개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불행의 숫자요. 저 금쟁이 7개하고 똑같니? 이제 내년에 금쟁이 막 더 늘어나고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볼까요? 이중소서. 3개월도 6개월도 있는데 잘 보실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을 하고 있으면 별표가 가로 보시가 별표가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이놈은 3개월일까요? 6개월일까요? 6월. 우리 칠판에 많이 써봤습니다. 6월. 자, 6개월에다가 동그라미 좀 자려놓으시고요. 자, 시험장 갔더니 전문장 나오더니 3개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 틀렸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장.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는 인장을 사용을 하면은 별표가 몇 개월이래요? 이놈은 3월, 이런 거 많이 안 큽니다. 그러니까 더장 등록 안 했다고, 막도장 하나 뭐 찍었다고, 6개월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모서리입니다. 그리고, 자, 금방 박스 있는 다섯 번째까지 다 3개월입니다. 저 옆에 이제 사실 있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근거 서면을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개업들은 500만 원이나 과태료고, 소속은 자격정지고, 너 정지 먹고 쫓겨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쓰고 작성교 보존의 제재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사장님이 작성할 거니까 작성교 보존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작성교부 보존 제재의 X에다가 뭐 그저 소속한테 무슨 작성 그리고 무슨 보호전 사장님이 트렁크에 갖고 다녀서 구경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장 찍을 때만 구경해봤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사무소에 굴리면 소속이 다 빼앗아간다고요. 꼭 옆에다가 사무소 차린다고 했습니다. 아주 죽일 수도 없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작성교 보호전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여튼 이름 쓰고 도장 꽝이다. 사장님만 작성할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거인 3명할 때 가보면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거짓 나왔네요.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3억을 5억으로 개입니다. 아니면 6억을 또 10억으로 나중에 세금 적게 내려고 양도소득세 왜 업계약서를 쓰는지 세금을 배워보니까 알 것 같다 개입니다. 나중에 적게 내니까 양도소득세는 퍼센트 높아갖고 6에서 40 이나 되게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 좀 줄입시다 개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여기는 별표가 얼마래요? 3월이 아니라 6월 거짓 나왔구만 거짓게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지 그런데도 금지하는데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들이대니 그럴 겁니다. 매매 알며 초과판다 여기까지가 1학년 1반 정소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여기까지가 3학년 3반이고 요 7개는 다 별표가 몇 개라고요? 6월 자, 6월 거기다 6월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다 뭐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7개도 다 6월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중소속은 중경 물란하게 하니까 6개월 때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안 깎아줘. 뭔 반토막이요? 그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5번까지는 다 3월. 그 다음에 거지 때문에, 금지 때문에 6월이다. 못 깎아 죽었다. 요술합니다. 그러면 문제 1번 보시니까 이제 박스 아래에 왔습니다. 초과요 보수를 받은 경우는 판단을 거쳤네. 정선에 이런 거 다 똑같다고요. 시행규칙의 별표에 의하면 3월이 맞아요? 6월이 맞아요? 6월. 금쟁이 7개는 다 6개월이요. 6월.
자격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아마 올도 가면 또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여기는 뭐 국장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엉뚱하긴 해서 최근에 나온 문제는 더 쉽긴 했는데 그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와 세종시장한테 받았는데 내 사무소는 여기 옆에 대전이 때 사무소관이나 시도사가 다르면 그 절차는 절차가 이제 청문 들어보겠다. 자격정지 같으면 의견 제출이고, 입니다. 그러면 절차는 누가 한대요? 절차. 사무소가 가까우니까 너 왜 그랬니라고 사무소가 들어봅니다. 대전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좋겠잖아요. 사무소 관할. 뒤에다가 동그라미 쓰고 하고, 근데 누가 자격증 줬어? 아래 보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는 누가 한다고요? 교부안이 맞습니다. 앞에 거기입니다. 교부 맨날 바꿔기입니다. 교부십니다.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국장은 아예 말이 안 되고 입니다. 등록관청도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일단 여기는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취소한 사람한테 7일 이내 반납해라. 안 그럼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어디 맞아. 자, 그거 기회는 시대입니다. 자격증에는 별표 30이다. 자, 못 낸다는 사유입니다. 친구가 안 가지고 와, 잠수 타갖고. 자, 이러면은 못 낸다고 사유서를 써내면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은 별표 50인데. 여놈은 그래도 사유서가 있고, 봐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등록취소 반드시 나오고요. 꼭 절대죠. 이제 8개 보실까요? 자,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아야 됩니다. 정량. 그리고 요즘엔 이제 한번 생각을 보시라면 정지 먹고 충격 왜 취소가 되는지 반드시 취소가 되는지 딱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지 먹고 충격하냐고. 자, 가루처럼 중개업을 하거나 해서도 안 되는 대기입니다. 자,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했을 때 그리고 양도 돼요. 자, 우리 등록 중에는 성명이나 상호가 있으니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겠다. 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문장이요. 양도 돼요. 보상금도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 그리고 요거 3년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사유마다 12개니까 한정 취소한 선고기입니다. 맛이 갔다. 정신 당장 챙겨왔다. 그러면 3년 안 지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금방 돌아오겠어요. 어디서 잊어버리는지 모르는데 이러니까 3년 지나도 등록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도 머리다 꽃이나 꽂고 다녀. 이럴 거니까 안 돼. 그입니다. 관련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3년 후에 등록 신청하러 나오시냐고 그입니다. 관련 없다. 그래서 청문도 안 한다. 그런 거 임시험 문제 나왔었다. 사망 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죽은 사람 이름 쓰면 어떡하냐고. 없애야지. 요 소리입니다. 청문할 필요도 없고 회사한테 쫄딱 망가갖고 사무소가 없어져갖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등록 취소하고 그 다음에 소등을 잘 보셔야 됩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소 중견 물란 반드시 등록을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내 사무소 안 지키고 어디 다른 사무소 가고 소속을 하겠냐고요. 아, 딱 해봐봐. 그입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중으로, 이건 이제 모르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세종시에다가 등록 하나 했다가 저기 대전 가고 또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산에 다 뜨니까 안 받아줄 정도가 될 건데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다고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리고 최근 뭐만 갖고 몇 번이냐고 아마 올해도 또 최근 시리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뭐만요? 과태료 있으면 안 돼. 업무정지만 갖고 3번 그리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섯 번째는 이중 등록하고 거지 등록은 약간 달라요. 입니다. 여기는 하지도 못할 등록을 막 거짓으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형벌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하고 형벌이 동시에 가능한 것은 이렇게도 요즘은 가끔씩 물어본다는 겁니다. 저것 때 아주 시간 빼앗으려고 저기 양도되어 거기다 1학년 1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에 이중소속 이중등록 사무소 나오잖아요. 그놈 두 개 묶어다가 1학년 1반 그리고 여덟 번째는 3학년 3반 딱 8개 중에서 4개 반이 형벌하고 겹칩니다. 둘이가 패고 또 때리고 고교시입니다. 다른 죄지니까 건놈도 때리고 여놈도 패고 여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제 여놈하고 섞어놓고 하죠. 다음 중에서 하이한다 아닌 거 찾아봐. 그러면 여기 있을 거라고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입니다. 종교발 생각이 없는 거니 자 그러면 빨랑 안 하면은 등록 취소 할 거요.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횟수가 더 많습니다. 뭐 때문에? 과태료 때문에. 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가 여기 3번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옆집의 정량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2번부터 시작을 해서 과태료 2번. 업무정지 없어도 괜찮아. 과태료 4번이면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5번, 6번에 소등하고 헷갈린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뭐를요? 중개 사무소를 둔경호 세종시에다가 하나, 저기 대전에다가 사무소를 또 하나 두고, 이거는 2박 3일 빌면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은 아니요. 교육연시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등록기준에 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본금이 5천 안 되네, 3분의 1이 안 되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겸업 6개. 자, 앞에서 봤죠. 위반한 법인도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되니까 입니다. 겸임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조심해야 되겠네요. 3번하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저 소등하고 3번 6번은 꼭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기도 사무소 안 치우면 발로 차 버린다는 저 사무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 위반했을 때 최근에 몇 년? 2년에 두 번. 자, 2년 하고 정말 쌍욕을 하고 째려보는데 웬만하면 다 걸려기입니다. 1년에 4번은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릴 정도인데 2년에 2번이면 웬만하면 다 걸린다고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36124 하면서 봤었던 거 그 별표까지는 안 나올 거고 게임입니다. 이제 업무정지였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짓으로 거금 공수할 때 거리게 왔어. 거짓 여기도 뭐라고요? 등록취소할 수 있다. 절대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요 놈을 그냥 업무정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등록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 탈세를 돕는다고. 그 다음에 금쟁이 금방 보셨던 매매 알면 7개.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공개입니다. 이제 가다가 딱 걸리는 놈들 저놈 내 벌목 잡으니까 신경 쓸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보증설정. 손해배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말은 이제 뭐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앞글자만 따서 642기가 겸임을 복점하기 위해서 큰돈 마련해서 그것 마련해서 주니까 그거 받고 좋아갖고 공손까지 해줬대. 아주 굽신굽신한 대기입니다. 여기 바로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업무정지까지 하나 나와서 아주 속색입니다. 업무정지 거인 3명이 결전 싸우는데 5번 6번 결전을 생각나셔야 되고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완전 독점했대. 상감이 돈 다 긁었대, 게임입니다. 거짓으로, 이제, 별표 6개월도 있고, 이제 3개월도 있는데, 이제 안 쓰는 것들은 다 3개월입니다. 6월, 거짓으로 공개를 했을 때, 인자, 3개월 그렇게 안 끕니다. 그리고 3번 조심하실까요? 아주 밥 먹듯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섞어서 몇 번? 3번. 그럼 저기 정량조례도 3번인데, 거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3번. 여기는 뭐? 섞어서, 과태료까지 섞어서 3번. 제일 약해. 이러시면 근데 여기는 계속 들이댔으니까 별표가 얼마다? 6월. 요놈 3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스에 나올지 몰라요. 저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는 이미 기출문제가 3개월, 6개월 맞는 거 찾아봐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에 위반했을 때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별표가 얼마다? 1개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래서 1개월이다. 안 틀리고 두세 번 나와봤다. 그 다음에 결교 사이 있는 고용일을 계속 두고 있다는 겁니다. 2월 이내에 해소도 않고. 별표 얼마라고요? 6월. 2월 이내에 해소도 않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시장님한테 들이대니 이럴 겁니다.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그러니까 6월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에 가서 작성교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안 끄다. 별표 3개월. 그리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그 옆에 64. 정량 말고요. 11가지는 여기다 더 추가됐다는 겁니다. 별표 얼마? 6월. 등록 취소 안 하면은 별표 6개월로 업무정지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7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명령 위반했던 우리 개업들 별표 3배. 여기 이제 3월이고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여기 작성교부 보존 나오잖아요. 사장님만. 여기도 사장님 이름 쓰고 도장꽝. 아까 소속은 이름 쓰고 도장꽝만 있었고 입니다. 그리고 13번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부칙이 업무 지역을 벗어났을 때 뭐 그건 아예 부칙은 문제감도 안 되고 뭐 그놈도 그냥 3개월이고 게임입니다. 그냥 문제 한번 안 보실까요? 정말 등록취소 하여야 한다가 맞나?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그냥 횟수만 맞았네. 다시 세 번은 맞아. 과태료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뭐래요? 등록취소 아닌데 할 수 있다도 아닌데 뭐라고요? 업무정지 저기 거긴 세 명 개입니다. 3번에 있구만. 과태료까지 섞어졌으니까 등록취소가 아니라 또다시 업무정지 그럼 맞습니다. 과태료니까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제 세 번째까지 우리 이제 형벌도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데요. 3년, 3학년. 그리고 1학년이 무조건 나올 건데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3번 투기하면은
어떤 거? 무거운 사망료 3번 제일 무겁잖아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저 무는 뭐래? 무등록으로 중교판 서라는 게입니다. 거짓은 뭐래? 정량주를 아까 저기 최근 거짓 저기 있네. 거짓으로 등록을 한 사람. 포상금도 50만 원 나온 사람. 분풀이 한다고 사망료 3번으로 교도소 보낼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1번에 유사하게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개업도 아니면서도 개업과 유사한, 소속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 사장이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가 정업원이지 뭔 사장이냐? 그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거나, 그 다음에 이중소속,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그입니다. 그리고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 아까 정량률의 소득 나란히 1학년 일반, 자, 그래서 이제 3번, 4번, 5번에서 유사 사무소, 그 다음에 정비에다가 정보 공개 위반 아니한 다르게 차별, 문장은 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동네 방네 비밀 준수, 자, 우리 주의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뭐니? 그러면 비밀만 찾으라는 소리지 다른 거 아니요.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요. 게임입니다. 동네방네 떠들어 대해도 처벌하지 말어 게입니다. 나는 충격 안 받아. 나 강심장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가능성이지 저거 교도소 그냥 10년 보내라고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양도 등록증 자격증 양도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으니까 성명상호 그다음에 사용하게 했다. 자격증은 성명을 사용하게 했을 때 똑같은 문장이요. 포상금에서도 양도 나와 무거운 양도 게입니다. 그다음에 금쟁이는 저 1번, 2번, 3번 빼라는 겁니다. 저 정서 빼고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요 놈이 바로 여기는 1학년. 맨날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그러면 맨날 직접 거래 쌍방대리가 아주 시험 문제 정답이고 입니다. 그놈 나온지 딱 답을 알고 가서 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광고 한 경우. 이런 것들은 1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딱 가다가 좀 발목이 걸리는 것들 동그라미 좀 잘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시험 이제 아주 수업 끝나고도 나중에 저놈이 계속 그냥 발목을 잡네. 그놈만 딱 아주 주구장창 패야 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그다음에 3천만 원 볼까요? 돈 자료 내지 않았을 때 여기는 얼마다? 3천만 원. 이런 거는 자진 신고해도 여기는 아예 면제 안 해줘. 감경 안 해줘 게입니다. 그 정도로 돈 자료 내 게입니다. 여기다 이제 여기도 이제 자진 신고하게 되면 감경해 준다 그러면 안 내고 계속 버티다가 때릴 것 같으면 가서 얼른 내고 이러니까 안 봐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여기도 이제 얼마라고요? 금액으로 5% 취득 가액의 5%. 옛날에는 취득세 3배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어졌어. 그다음에 5배. 500짜리 해볼까요? 형벌은 자꾸 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바뀌긴 했지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매도 매수인, 이거 매도 매수인 우리 개업 말고, 그 다음에 거래 신고를 조장하는 사람, 뭐 신고를 하지 않도록 방조한 사람, 요 사람도 이제, 그럼 이제 옆에 꼭 붙어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 매도인 옆에, 매수인 옆에, 그 다음에 대금 외 자료를 돈 자료하고 돈 외자료 완전 달라. 돈 자료 3천, 돈 외자료 얼마? 500. 자, 이러면서 여기도 아주 심하게 안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건데. 그 다음 이제 500만 원짜리 볼까요? 500이 아닌 것은 100만 원 아닌 것은 꼭 한 문제씩 자꾸 내고 있습니다.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합격할 건데 연수교육 받으면서 자꾸 욕하잖아요. 욕하는 거 좀 개선합시다. 연수 개선. 자, 기원하시고요.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요. 연수교육이 답인 적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최근이라고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0만 원이야. 과 드릴까요? 반명 보이게. 그리고 휴업을 표시.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입니다. 표시가 뭐더라? 표시 광고 위반. 그입니다. 개업 공인사가 성명 등을 광고 낼 때 표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기 이제 1학년 일반에 아니한 자가 11번째하고 좀 다르다고요. 그건 개업도 아닌 사람이 광고를 낸 거고 여기는 개업이 게으른 거고입니다. 반납, 등록증, 자격증. 등록증은 50만 원 별표가. 그리고 자격증 얼마다? 30이다.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명칭, 3번 명칭 세다고요. 별표 50. 그다음에 자, 보이게 그 세 개는 나란히 30개입니다. 자, 별표가 아직 안 나와봤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휴업은 제일 싸다. 얼마? 20. 그리고 거기 표시 위반은 또 여기도 가로에 명칭이 들어갑니다. 50개입니다. 등록증에 50. 그 다음에 명칭 3번에 50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휴업 빼놓고 이제 거기 20.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표시에도 50. 나머지는 다 30들. 자, 기억을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구경은 조금 한번 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읽어보시니까 이제 요놈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 또 해보겠습니다. 근거 서면은 제시했지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업공사는 별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0 아닐 건데 하나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설명, 근거 서면 제시했대요. 하나는 했대요. 근데 설명만 안 했다는 겁니다. 한 개만 안 하면 얼마일까? 별표가 400입니다. 400. 아직 안 해봤는데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400. 많이 안 깎아줄 거예요. 둘 다 안 하면 별표 500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3개월을 초과해서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별표는 여기는 30일까요? 50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연수교육도 아직은 안 해봤는데 항상 우리 연수교육은 한번 이제 봤었죠. 연수교육. 이거 500만원이나 과태료인데 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만원도 있고 그 다음에 30만원도 있었습니다. 20, 30, 50, 100개입니다. 30만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50만원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우회로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00만원이다. 20, 30, 50, 100. 해서 이제 연수교육을 얼마 이내, 몇 개월 이내 받았다고요? 1개월. 자, 첫 번째는 많이 길게는 안 줍니다. 자, 먼저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가 1개월 이내에 기간이 지났는데 1개월 이내 가서 얼른 낼름 가서 연수교육 받았다 그러면 500은 안 때리겠다는 겁니다. 20 때리겠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빨랑 가서 존말할 때 가서 얼른 받아올게입니다. 근데 1개월은 넘어가 버렸고요. 3하고 같이 게입니다. 얼마이네요? 3월. 같은 3개입니다. 또 3하게입니다. 3월 이내입니다. 벌금에서도 300 나오고 3년 나오더니 비슷하다고요. 3개월 이내에 그래도 이수를 하면은 별표 얼마라고요? 30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뭐 20일 만에 그다음에 2개월 만에 그럼 얼마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헷갈리죠. 입니다. 그리고 뭐 한 번 됐는데 그렇게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블이다. 6월 이내에 그래도 연수교육 이수를 하면은 얼마라고요? 50. 두 개 버텨갖고 50개입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넘어서 6개월을 초과해서 그래도 받으니까 안 받으면 500 날아올 건데 6개월 초과하여 이수를 하면은 그때는 얼마라고요? 100이요. 라고 해서 이제 별표 이렇게 그러니까 잽싸게 가서 얼른 받으시면 정말 20 맞고 끝날 거고 30 받고 그다음에 50 받고 100 받고 끝날 건데 계속 안 받아봐 대형 축하선물 500 날려줄 거예요. 이런 소리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자, 2번 보시가 그럼 그 번주수가 맞냐고 계입니다. 이런 거 아주 정말 짜증날 겁니다. 3개월은 초과했고 계입니다. 그러면 30은 넘어갔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50을 넘어갔나 3개월 초과여 6개월 이내에 연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몇 번째요? 별표로는 30이 맞을까요? 50이 맞을까요? 50입니다. 3원은 넘어갔잖아. 50만 원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뭐 심하게는 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50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과태료 뭐 부가권자나 이제 12페이지나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가장 골치 아파하시는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뭐 이놈들만 조금 넘어가면 오늘도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